이거나 일어나 앉아. 응? 예. 올해 쉰 하나가 된 아들은 아직 엄마 눈엔 어린아이 같습니다. 몸의 절반이 마비돼 반쪽짜리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. 국민학교 때구나. 1학년 때요. 어렸을 적에 소아마비로 다쳐가지고요. 팔하고 다리요. 다리도 소아마비가? 네. 발을 못 쓰니까요. 아예 편마비가? 예, 편마비. 늘 한 손에 의지해 생활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디고 서툰 게 많은 일권 씨. 엄마 순옥 씨는 그런 아들 때문에 지금껏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. 좀 조금만 뒤로 와. 아홉 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던 아들 일권 씨. 수술 후 두 달간 의식조차 없었던 아들은 결국 그 후유증 탓에 중증 지체장애와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아야 했습니다. 우리 애가 오른쪽을 아직 못 쓰니까 이렇게 도와주죠. 조금씩은. 걔가 아홉 살 때니까 갑자기 그냥 어지럽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 애 저 손발 움직이는 줄에 거기에 나쁜 피가 고여있대요. 그래서 수술한 뒤로 저렇게 된 거예요.